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만들다가 남은 그 샌드위치 만들다 남은 야채를 가지고 한번 쫄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물을 올려야겠죠. 계란도 삶고 또 쫄면도 삶고 이렇게. 소금 좀 뿌려주고. 어제 이제 다 끊어서 뭐 양배추만 좀 채썰면 되겠네요. 옆에 길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샌드위치에 넣으려고 보이는 이제 편 썰었는데, 이제 편 썰고 옆에서도 채를 썰면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 꺼내서. 아, 맞다. 오늘 이제 오늘 요거 토마토나 좀 디저트 먹을까요? 토마토 왜? 설탕 뿌려가지고. 오늘 디저트. 그냥 요거는 오늘의 디저트. 뭐야? 토마토에 설탕 뿌린 거. 맛있죠, 이거. 이제는 요거 끓는 동안 저는 야. 면은 한개 1인분이니까 이거 고추장은 이제 양념장 만들 건데요. 약간 좀 넉넉히 넣을 거라. 고추장은 한 3큰술 정도? 그다음에
추어 한 큰술. 맞습니다. 예, 반갑고요. 이 고추장의 새콤한 맛과 또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한 반 큰술 정도. 왜냐면 설탕 넣을 거라서. 이게 지금 계량 스푼이 이래서 설탕하고 고춧가루 깨로깨로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 스푼 정도 한 큰술 정도. 방종 한 3시쯤에 한 번씩 깨자. 깨는 좀 이따 또 뿌릴 거야. 아, 냄새 좋네요.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양념장이 된 거 아니에요. 참기름도 넣어주겠습니다. 계란은 이제 좀 굴려주세요. 이렇게 참기름 살짝 넣고 참기름 냄새 좋네요. 이게 양념장. 쫄면의 양념장. 쫄면은 이제 새콤달콤한 게 되게 중요하죠. 새콤달콤. 조금 더 설탕 넣을까요? 조금 더. 근데 이게 좀 양념장이 약간 좀 진득한데 약간 되죠. 근데 이제 어차피 쫄면을 삶으면 물 나오고 또 야채들에서도 물이 좀 많이 나와서 됐습니다. 요거는 잘 익었겠지? 그리고 이제 계란 삶은 냄비니까 한번 좀 닦아주고. 오줌은 많았습니다. 아, 어깨 아프네. 이제 이거는 쫄면을 삶은 물입니다.
이제 계란 삶은 거 껍질을 까고요. 아, 이런. 아, 계란이 살짝 반죽됐네. 에헤이. 이런. 아, 계란이 살짝 반죽됐어요. 아. 한 개를 통으로 넣어야겠다. 아, 이거는 반죽되면 안 되는데. 반죽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쫄면은 반죽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통 넣어야지. 아, 처음이요. 이런 거. 그, 계란 삶은 거 실패한 거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로. 아, 올스타일에 나갔습니다. 무슨 드립을 쳤길래 강퇴를 당했어. 그것도 우리 방 회장님이 왜. 하긴 한때 열혈이요, 열혈이었던 사람도 1배 하는 분 한 분 있었지. 그분은 안녕하세요만 해도 강퇴당하고 한번 하면 나니까 그나마 상대해준 거지. 아, 아 그럼 강퇴할만 하죠. 주작기 안 돌렸을 수도 있지. 여자가 이뻐가지고, 여자 이쁘고 좀 노출 좀 해서 그래서 많이 볼 수도 있죠. 좀 노출하고 좀 이쁘면 많이 부르면. 내가 가끔 이제 어그로 끌고 막 그러면. 아, 오늘 쫄면은 살짝 실패인데? 아, 이 계란이 이게 반숙이 돼버려가지고. 흰자는 잘 됐는데요. 노른자가 약간 반숙이 약간. 깔끔하게 딱 만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맛이 틀려요. 그 노른자의 맛이 딱 섞여버리면은 맛이 좀 달라져서. 쫄면 그거의 맛이 안 나죠. 와, 다른 게 많았습니다. 구라이 좀. 에, 거짓말 못 하는 거 알잖아. 중요한 거.
근데 궁금한 게난 진짜 그 시청자 주작기는 어디서 쓰는 거야? 난 그거 모르겠더라고.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면은 뭐 바이럴 마케팅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막 많이 오고 막나 블로그 하니까 블로그 파세요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아프리카는 뭐 시청자 주작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야? 찾아보고 싶어도 모르겠더만. 뭐 알아도 한다는 건 절대 아닌데 어디서 어떻게 알고 하는지 참 신기해요. 시청자 주작기. 그 유튜브는 막 가끔씩 댓글 달리더라고요. 뭐 얼마 주면 구독자 늘려주겠다 뭐 이런 거 댓글 달리는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 너무 신기해. 내가 방송을 2010년도부터 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 연락도 안 왔어. 그 업체에서. 너무 방송을 건전하게 들었나? 자, 이제 됐습니다. 이거 체크하면 돼요. 물기를 좀 재가지고. 티 없이 맑은 빛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면만 비벼도 되고, 어차피 또 먹을 때또 야채랑 이렇게 채소들하고 해갖고 먹잖아요. 그때 비벼도 되고, 뭐 자기 취향이에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비벼놓을까요? 어차피 먹방 할 때는 빨리 먹어버리게. 이렇게. 나중에 양념장 같은 거 하면요. 남은 양념이 왠지 아까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양념장에는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서 마무리로. 자, 이제 잘 비벼졌고요. 마무리로 참기름 살짝 뿌리고. 오케이. 이제 요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는 자취하시는 분들 이제 비빔면이 질렸다. 응? 짜파게티가 질렸다. 이따 가끔 이제 먹어줄 텐데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대충. 참고로 어제 만들다 남은 샌드위치 속 하다 남은 야채들 활용해서. 계란 넣어놓고
아니 계란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쫄면 완성. 이제 먹어볼까요? 끝났어 끝났어 완성 피니쉬.